이게 몸통 스윙이고 체중 이동이고 쑥 밀어주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중형선 드라이브는 치는 순간에 맞는 순간에 오른쪽으로 체중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전부 엎어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탑에서 샬로잉 들어가기 전에 하체 그대로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쭉 뒤로 내 힙을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밀어주면서 딱 축을 잡고 난 다음에 천천히 내려와서 여기서 서두르지만 않으면 아 문제 없어요. 자 서두르지 말고 옆집 왔을 때 몸통으로 같이 돌리면서 턴하면서 이렇게 손이 나가죠. 자 여기까지가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배우신 학생이 얼마 안 되셨는데 스윙이 아주 정교하고 이뻐요. 한번 모셔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셋업부터 잘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해서. 자, 드라이브 칠 때는 아이언보다는 약간 스탠스를 좀 넓게 벌리고 안정된 자세를 아, 좋습니다. 그렇죠? 그립도 좋고 그립을 조금 더 쪼으세요. 같이 그렇죠. 천천히 구분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테이크백. 예, 여기서 너무 벌어졌죠? 자, 테이크백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게 너무 벌어졌죠? 이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등 각도와 헤드 각도가 약간 각을 거의 맞추는 느낌으로 아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보세요. 여기서 틀어지면 공이 안 맞아요. 스톱.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여기까지. 그렇죠. 좀 벌어졌죠. 오케이. 이거를 안 돌리면 돼. 여기서 자 그대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사이로 대각선 올라가는 느낌. 이 어깨로 관통 오는 느낌 잘 올라갔죠. 그렇죠. 이거는 치키링이 절대 안 되고 항상 내 몸 안에 있어야 돼. 이쪽 한번 보세요. 두 손이 팔이 내 몸 안에 있죠? 이런 자세. 자 여기에서 이제 자 힙을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면서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쯤 왔을 때는 몸통을 빨리 돌리면서 팡. 스윙 좋죠? 얼마 안 배우신 분인데 이렇게 스윙이 이뻐요. 좀 타고나신 분 같은데. 그렇죠. 자, 왼쪽 힙을 샬로잉 가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좀 써보세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아주 좋으신데 문제가 뭐냐? 자, 테이크 백과 백스윙 갈 때 헤드를 못 던져요. 가볍게 쑥 던져야 돼. 그냥 1%로 던지는 느낌으로 쑥. 좋습니다. 자, 피니쉬도 잘 잡히고 아주 좋으세요. 가볍게 던지고 그렇죠. 자, 이제 자세를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스윙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피니쉬를 잡고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3초 이상을 한번 버텨보세요. 자, 스톱. 아까 말한 여기 허리가 너무 경직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반드내고 이를 힙을 앞으로 약간 좀 매면서 아랫배를 뒤로 싹 올리는 느낌.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올리는 느낌. 여기가 경직이 돼 있어. 너무 지금. 응? 그렇죠. 좋아요. 자, 조금 더 샬로잉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많이 내려와서 더 많이 내려와서 늦게 때린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자, 샬로잉이 내려올 때 힘만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한 번의 액션을 세게 치려고 한 번의 액션을
확확 하지 말고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중간부터 스피드를 붙여. 예. 자, 우리 지금 김 대표님의 어떤 스윙에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헤드를 백스윙 할 때 못 던지는 거. 헤드가 던져지지 않으면 공을 때릴 때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백스윙 스톱. 자, 이거는 가만히 있고 돌리지 말고 그냥 똑바로 미세요. 그렇지. 뒤로 미는 느낌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미는 느낌. 자, 이렇게 미는 느낌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죠. 왼쪽에 축이 잡혔죠? 그때 휘두르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걸 한 동작으로 이제 한번. 자, 던지고 쭉. 그렇죠. 굿. 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백스윙이 잘 나갔기 때문에 많이 휘둘러지고. 네. 그렇죠. 바로 스윙이 좋아지죠? 굿. 자, 조금 더 던져보세요. 내가 던지는 힘은 1%야. 100에서 1%. 그냥 쑥! 헤드 먼저 쑥! 던져놓고. 훨씬 헤드 스피드 불고 좋죠? 이 비스윙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굿. 좋습니다. 다시 한번. 스톱, 스톱. 자, 여기서, 그렇지, 이거 완벽하게 세우고. 자, 오른발 들어보세요. 오른발 들어보세요. 뒤로 안 넘어지게. 자, 100대 0이야. 체중이, 그렇지. 그래야 완벽하게 체중이 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 들어도 왼발로 버틸 수 있게끔. 훨씬 좋죠? 아주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자세가 좋죠? 오, 굿. 자, 샬로잉 다운스윙 때 조금 여유를 더 가지세요. 그렇죠. 항상 내 몸보다 헤드가 약간 뒤처지고 뒤에서 때리는 느낌. 레이트 타임.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단점이었던 헤드 던지는 게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샬로잉이 조금 더 많이, 그렇죠. 샬로잉을 좀 더 천천히 많이, 천천히 오래,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도 필드에 가게 되면 급해져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연습은 조금 지나칠 만큼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좋죠. 예. 아주 좋아요, 스윙. 지금 체중이동이 힙턴이 지금은 상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체가 백스윙에서 잠깐 스톱해 보세요. 자, 스톱. 여기에서 일단 힙을 많이 밀어야 돼. 이렇게 그냥 똑바로 이 힙을, 옆구리를 타켓으로 미는 느낌으로 돌리지 말고. 그렇지. 그냥 돌리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세요. 탁 하지 말고 부드럽게 간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이거 보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선이에요. 다시 그게 약해요. 좀 많이 그렇죠 그렇죠. 자 던지고 쭉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내려오시고 이제 시간 관계상 아이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어프로치를 기본적인 어프로치를 두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린사이드 에어리어 그린사이드 주변에서 투어 프로 선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온 확률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칩샷이나 어프로치를 해서 이거를 홀급 근처에 가장 붙여야 돼요. 그래야 파로 마무리하든 아니면 최소한 보기를 마무리하든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퍼팅보다 더 중요한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린사이드 주변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러닝 어프로치예요. 그냥 굴려서 모든 프로 선수들도 다 이걸로 하죠. 자 먼저 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러닝 어프로치라는 것은 자 글자 그대로 그냥 굴리는 겁니다. 근데 굴리는 거에도 이것도 셋업 자세가 정확하니 안 되면 절대 거리도 못 맞추고 뒷땅도 나고 그렇죠. 러닝 어프로치의 핵심은 공 위치예요. 공 위치가 최소한 오른발 앞쪽 정면 앞쪽 아니면 공 한 개 정도 바깥쪽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체중을 왼쪽에다 60 이상 70 정도를 왼발에다 체중을 실으시고 공과 최대한 가깝게 가셔야 돼요. 내가 불편을 맞으면 이건 안 되겠지만 최대한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그립의 위치입니다. 그립의 위치가 우리 칩샷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러닝이 아니고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립의 손 위치를 최소한 허벅지 바깥쪽 같이 갈 수 있게 대각선으로 이게 자세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헤드가 열리겠죠. 이렇게 되면 헤드를 좀 세우는 각도가 이 셋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 오른발 바깥쪽에 앞쪽에 놓고 자 일자로 해서 절대 뒤로 빼지 마시고 일자로 해서 약간만 오픈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헤드 각도는 많이 닫혀있죠. 방향은 스퀘어로 놓고요. 이렇게 해서 그립은 똑같이 잡고 이 손 위치가 허벅지 바깥쪽까지 오셔야 돼 이렇게. 자 이거는 퍼팅하는 개념인데 똑바로 들어서 그렇다고 이건 아니고 뭐 약간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거의 똑바로 드는 개념으로 느낌으로 해서 자 중요한 것은 한번 해볼게요. 리듬을 잡고 토.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내 손보다 이게 많이 나가시면 안 돼요. 이제 범핑 인런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러닝 어프로치에만 하는 건데 제대로 자 공 위치 손 위치 똑바로 들어서 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방향성이 아주 좋죠. 똑바로 그냥 때리는 거니까. 그래 내 마음속에 뭐만 생각하면 되냐? 거리만 생각하면 돼요. 이 압력으로 이 스피드로 했을 때 가겠구나. 이런 거 이제 연습하면서 필드에 가면서 느끼면 되고. 보통 이제 러닝 어프로치는 피칭으로 하는 게 단거리는 좋고 거리가 멀수록 8번, 9번, 7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찾고 다니시면서 이제 거리 감각을 느끼시면 좋고요. 이 러닝 어프로치는 그린 집에서는 무조건 러닝 어프로치를 하셔야 성공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게 되면 미스가 나서 굉장히 실수라는데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 그냥 앞에 무슨 특별한 게 없을 때 이걸로 무조건 굴려서 갖다 붙이는 러닝 어프로치 가장 쉽고 성공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 손보다 나가면 안 되고 처음에 만들었던 내 손 각도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풀려서는 안 돼요. 손목을 전혀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몸으로 툭툭